멀리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청량산 자락이 가을 하늘과 어울려 참 아늑하게 다가옵니다. 인천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과 공원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참 살기는 참 좋겠습니다. 아, 여기 이게 뭐지? 배인가? 아, 이게 배는 맞는데 이게 뭔 배지? 아, LCM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여 수륙 양용 탱크 차량 등을 운반한 상륙조정이다. 아, 이게 전투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 인천 상륙작전의 기념관 그 공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지어진 기념관인데요. 아, 이건 등대가 있고 네, 상륙작전에 썼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구나. 아, 이쪽이 전시관인가? 아, 이게 그때 당시 참전했던 그런 나라들의 국기인가 봅니다. 네. 6.25 전쟁 당시 의료 지원을 포함한 참전 국가들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준 고마운 나라들이죠. 6.25 전쟁 사망도가 있네. 최종 대치선이 50년 9월 15일이면은 그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모든 전세가 완벽하게 역전된 날이 바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절제절명의 순간,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던 그날, 대체 인천 앞바다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와, 실제로 이렇게 인천에 들어오는 것을 와, 이 배들이 다 월미도하고 송도 쪽으로 이렇게 작전을 했네요. 비행기가 가고 진짜 아주 큰 작전이었네요. 세계 전사에 남을 만큼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전의 선두엔 우리의 젊고 용맹한 해병이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반갑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옛날 군인 있었어요? 아, 저 해병대 일기. 아, 해병대 일기생이시죠. 아, 해병대 일기. 일기생. 그 그때 직접 작전에 참여하신 거예요? 예. 했죠. 오, 후배입니까? 여기 몇 기세요? 저는 512기입니다. 와, 이 512 뭐. 아, 맞죠. 선조들 맞죠. 그까지 후배 오늘 여기 후배님은 어떻게? 상륙작전 기념일도 되고 해서 네. 참배도 좀 드리고 하려고 참배도 좀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예, 그럼 참배를 해야죠. 아버님들 배는 어디로 상륙을 했습니까? 이 중에 어디 배가 있습니까? 저 여기 만설동이거든요, 저쪽 구석에. 예. 저 조금 배도 있는 게 저것이 해병대가 타고 있던 배입니다. 아, 저 앞에 자그마한 배, 저들이. 네. 예. 저들 꼼짝 못하게 그냥 폭격을 해버리니까. 예. 우리가 상륙할 때도 대항이 없었다고. 인천 상륙해갖고선 서울로 진격할 때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인민군들이 배정병들이 남아갖고 예. 싸워 전투했죠. 서울 한강 고수부지로 건너가지고 연희 대학인데 그 연희 호치라거든요. 예. 그게 되니까 중앙시장에 가깝지 않을까. 네, 거기서 그래서 네. 해병대가 들어가서 거기다 태극기를 꽂고 어? 그때 꼽으신 해병대가 예. 예. 감격스러워요. 예, 그렇죠. 아, 감격스럽죠. 우리 해병대원 3,500명. 이들은 인천에 상륙한 지 단 13일 만에 유엔군과 함께 서울에 진입했고 마침내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중앙청에 가서 태극기를 꽂고 계속
강원도 쪽으로 더 진격을 했는데 고성에서 재정비를 해서 원산 상륙을 예, 그때는 이미 김일성이가 각오가 돼 있었어요. 손 넣는 각오가 총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해병도 들어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말이죠. 왜냐? 내가 해병대 들어왔기 때문에 내 고향을 다시 찾는 거다 말이죠. 거저 주어지는 평화가 있을까요? 오늘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고귀한 희생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 그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 앞에서 또다시 참전용사는 총탄에 쓰러져 갔던 옛 전우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봅니다. 김학선이 부석구 조영원이 최강윤이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내고 싶었던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었을까요?